크라운 네. 라미네이트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안 해도 됩니까? 이것도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네,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네, 네. 크라운 라미네이트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네, 네, 네. 이제 해야 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경우는 안 해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거 보면은 앞니에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사이사이 충치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충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뭐 크라운을 깎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이제 순면 입술 쪽에 있으면은 그거를 갖다 무조건 라미네이트나 보철적으로 해결을 하지 말고 레진을 해도 충분히 깨끗이 티 안 나게 할 수 있다. 그게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과거 여기서 레진을 받았는데 자꾸 깨졌어. 깨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받았는데 반복이 돼서.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크라운을 해야 될까요? 딴 치과에서는 뭐 크라운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제가 조금 아까워서 이제 이런 남아 있는 치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레진을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드려 보고 그때 깨지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시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계세요. 아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깨져 있단 네.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까만 것들 충치 네. 해야 되나요 치료 안 해도 된다고 이런 데는 굳이 파서 레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기 이런 청소년기라 그러면 저는 의견이 좀 있네요. 왜냐면 교정과에서는 네. 저기에 이제 유지장치가 들어가는 자리라서 그쵸. 유지장치 들어갈 때 저걸 저희가 그냥 해서 치료하고 네. 하긴 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저기 이제 저 부위쯤이 이제 네. 고정식 유지장치가 네. 들어가는 자리라서 맞아요. 교정이 완료되신 분이나 교정하고 계신 분은 네. 그런데 치료할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왜냐면 덮어버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유지장치를 해야 된다거나 덮어야 되는 상황이면 하긴 그렇죠. 하는데 네네. 만약에 그런 걸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이런 건 지켜보셔도 지켜보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뭐 이런 식으로 레진으로 그냥 깨끗이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바깥쪽에서 봤을 때 이제 티가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환자분이 일단은 이 레진의 경계 부위가 티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족을 하시고 제가 이게 또 깨지면은 그때 가서 크라운을 하든지 뭘 하든지 라미네이트를 하든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안 오고 계세요. 안 깨졌죠. 다른 치과로 계실 거나 그런가? 안 깨졌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네. 레진으로도 충분하다. 네. 아마 깨졌으면 오셨겠죠. 왜 깨졌냐고. 네, 맞아요.